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활 쏘는 사람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며 활을 쏘고 그에게 원한을 품어도 그의 활은 팽팽하고 그의 강한 팔은 야곱의 힘 있는 사람의 손에 의해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이름으로 민첩하게 움직인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저 아래 놓여 있는 깊은 곳의 복과 젖과 모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전사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담 너머로 뻗은 가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면 예배로 화면을 켜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아직 안 켜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켜시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지훈, 또 우리 희우, 지훈, 백지훈, 우리 혜림이는 현장에 나와 있어서 네, 얼굴을 전사님과 함께 대면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승빈이, 네, 승빈이 얼굴 궁금합니다. 우리 지원이도 네, 불 끄고 방불 끄고 켜도 좋으니까 마스크를 껴도 좋으니까 네, 얼굴 공개해 주시고 같이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콕 묵상, 우리 첫 번째 방콕 묵상 책의 졸업식입니다. 와,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스토리가 오늘 끝이 끝맺음이 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49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9장에는요,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임박하여 자녀들에게 자신의 이야기, 유언을 전해주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이 되게 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어릴 때는 그런 얘기들 물어보는 사람 있었어요. 뭐, 요비에 뭐라고 쓸 것이냐, 뭐, 좋아하는 좌우명이 뭐냐, 죽을 때꼭 남기고 싶은 말이나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죽기 전에 남기는 나의 그 말, 자녀들, 내 지인들에게 남기는 그 말들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야곱에게는 이 유언이 정말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름이 개명되었었지만 이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이제 PPT 화면을 꺼주시면은 제가 우리 아이들 학생들 화면을 더 보고 이야기하면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등지고 살아가야 했던 이유가 에서에게만 장자이기 때문에 이삭 아버지가 에서만 살짝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유언으로 남기려고 한 거였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이 내가 죽기 직전에 내 아들 에서에게 복을 줘야지, 유언을 남겨야지 해서 야곱은 모른 채 에서에게만 살짝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 그것을 야곱이 알게 되고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챔으로써 에서 형과 등지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꼬인 그첫 단추가 아버지의 유언으로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야곱에게는 아버지의 그 유언의 사건을 자기가 복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라반 삼촌의 밑에서 더한 분 밑에서 사기 결혼도 당해보고 월급도 떼이고 노예처럼 일하며 살고 정말 정말 힘든 시절을 살고 형 에서와 화해를 하려고 정말 막 무릎으로 기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 많은 시간들을 그 유언의 사건 그것 때문에 겪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장자만 딱 불러서 복을 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축복의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것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입니다. 12명의 아들에게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야곱의 축복 전체 내용을 보다 보면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어느 장소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장자권, 야곱의 시대에는 장자권이라는 복이 있었는데 이 장자권이라는 복은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사람에게 장자권이라는 복을 주셔서 이 자손들을 이끌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장자권이라는 복을 주셨는데 이 장자권의 영역을 생각해 보면 12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에게 장자권의 복을 빌어줘야 됐어요. 이 12명의 축복을 빌어줄 때. 과연 야곱은 르우벤에게 장자권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에게 주었을까? 아, 야곱이 르우벤에게 줬을까?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야곱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야곱의 말을 전하는데 3절에 르우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맏아들이며 내 힘이며 내 기력의 시작이다. 너는 첫째다. 그런데 거품과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장자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르우벤의 과거로 올라갑니다. 르우벤이요 하나님 앞에서 큰 과오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장자권의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요. 요즘 같은 막장 드라마에서도 안 나오는 이야기야. 해리마 놀라지마. 르우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 있었잖아. 빌하와 실바라는 아내도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빌하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어. 야, 요즘 막장 드라마에서도 쓰지 않는 소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야곱은 너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자손에서 장자권을 너에게 물려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장자권은 둘째나 셋째에게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둘째가 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결과적으로 넷째가 받게 돼요. 왜 넷째가 받게 될까? 자, 여기 8절에 보시면 유다여 내가 내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둘째, 셋째도 뭘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방콕 묵상을 중간중간이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다말이라는 딸을 기억하실 거예요. 야곱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세겜 추장의 아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세겜 추장 아들이 이 다말을 탐하여서 여기도 또 범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다말을 성폭행을 하게 되고 내 여동생을 범한 그 세겜 집안에 열이 받았어요. 세겜 집안 식구들이 다말을 책임지겠다고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이 둘째와 셋째가 사기를 속여서 그들을 세겜을 속여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몰살하는 죄를 또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이 둘째와 셋째에게는 야곱이 5절에서 둘째 셋째의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무기는 폭력의 도구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장자권을 물려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째에게 주어지는 장자권은 죄를 범한 사람들을 제외한 네 번째 유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죄를 지었을 당시에 용서를 받을 수는 있으나 혹은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받은 것에 대하여 기뻐할 일은 아닌 거예요. 언젠가 그 죄값이 현재와 미래에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며 죄를 멀리하려는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죄의 자리에 있다면 빨리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시고 돌아오려는 몸부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죄 짓는 죄, 저 사람 승승장구하고 잘 살아, 부러워. 저렇게 살면은 나도 좋겠는데 나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죄를 짓지는 못하겠는데 되게 배 아프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죄값을 반드시 치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 누리는 복과 축복이 지금은 좋아 보이나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은 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훗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을 받지 못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현재 볼 땐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는 하실지언정 그들이 죄값으로 인한 정결함의 과정들을 겪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승승장구하고 막 돈을 많이 벌고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 잘나게 살아간다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주눅들거나 걱정할게 우리가 뭔가 나는 안 되나? 법을 어겨야만 할 텐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의 그 유언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장자권이 첫째로 태어나면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기본적인 복들이 있어요. 그 복들을 우리가 가진 죄로 인해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삶 가운데서 긴장하며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야곱의 우리가 12개를 다 보면 좋겠지만 12명을 다 보면 좋겠지만 그거 보려면 오늘 수련회 해야겠죠? 그래서 다 건너뛰고 요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콜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채팅창 동의하십니까? 원하시면 갑니다. 가는데 자 우리 배영쌤 엄지척 채팅 뭐죠 지금? 네 말씀해 주세요. 저 여러분들의 의견 존중합니다. 개인의 의견 존중해요. 자 요셉으로 갑시다. 요셉 콜 남겨주세요. 동의 콜.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콜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아, 사랑합니다 부장님. 네, 우리 지윤은 화면에 동그라미를 그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 얘들아, 우리 야곱의 입장을 생각해볼까? 솔직히 사람이 물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다 보면 나랑 잘 맞는 사람, 내가 마음이 더 끌리는 사람 믿기 마련이잖아요. 요셉이 그런 존재였지, 야곱한테.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소중한 나의 요셉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면 야곱의 입장에서 그 모진 고통과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한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얼마나 빌어주고 싶었을까? 아휴, 내가 네가 내 곁을 떠나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것도 받아라, 이것도 하나님께 받아라. 막 너무 퍼주고 싶었을 그 야곱의 마음 상상할 수 있겠죠. 정말 오랜만에 만난, 정말 어렵게 만난 내 가족, 내 친구, 내 소중한 그 사람을 다시 재회하게 됐을 때 막 없는 거라도 다 털어서 주고 싶은 심정일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야곱의 따뜻한 마음, 요셉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요셉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주어주는데요. 오늘 그 축복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한번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의 축복은 특히나 너무너무 의미가 깊기 때문에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을 노래로도 만들었어요. 혜림아, 뭘까? 아시나요? 그거 맞아. 그거야. 우리 희우야, 그거 알지? 너는 그거요. 단장 너머로 뻗은. 그게 야곱이 요셉에게 빌어준 그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축복의 내용이 얼마나 좋으면 복으로도 만들어졌고 그걸 사람들이 서로 불러줄까?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달아서 야곱의 축복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그 요셉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면서 서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을 읽어볼 건데요. 우리 백지훈이 22절을 큰 소리로 한번 씩씩하게 읽어주세요.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곧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아멘. 네,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가 있는데 담을 넘을 정도로 풍성하게 가지를 뻗어나가고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대요. 개역개정성경에 보면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풍성한 가지라는 것을 의미하죠. 열매와 잎이 풍성한 나뭇가지가 너무 잘 자라다 보니까 담장을 넘어서까지 그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을 빗대어서 요셉을 지금 야곱이 축복하고 있어요. 요셉아, 너는 담장을 뻗어나가는 그 나무와 같이
성장할 거야. 그렇게 뻗어 나갈 거야. 라고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축복하고 있네요. 채팅창에 이렇게 써볼게요.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1번 1점 성장의 축복. 야곱이 요셉에게 빌어준 축복의 내용 중 첫 번째는 성장의 축복입니다. 성장의 축복. 그렇죠. 지우, 지연이, 우리 배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혜림이, 희우, 네, 주훈이, 선희쌤, 예찬 선생님, 정민쌤. 우리 지원이는 아시니까? 그렇죠. 우리 허지훈 씨도 쓰셔야 합니다. 우리 승빈이 어디 갔죠? 손가락 바쁘게 움직이셔서. 그렇죠. 성장의 축복. 성장의 첫 번째 성장의 축복이 뭘까? 나이를 먹을수록 몸과 마음과 영도 우리가 계속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도 성장하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키도 자라기도 하고요. 우리의 머리의 개념도, 네, 정신머리도 자라기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아기가 그 시기에 맞춰서 때가 되면 기어다닐 수 있게 되고 때가 되면 걸어다닐 수 있게 되고 때가 되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때가 되면 스스로 젓가락질을 해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성장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영역입니다. 적당한 때에 잘 자라는 성장의 복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네가 많은 열매를 먹고 맺고 담을 넘어서까지 지경을 넓혀나가는 그 성장의 복을 누리기 바란다 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내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담을 넘어서까지 지경을 넓혀가는 성장의 복을 내가 누리기 바란다. 담을 넘어서까지 지경을 넓혀나가는 성장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 아멘. 전사님 이제는 키가 크지 않겠지만 믿음은 자라기를 원하며 마음은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죠? 우리 원하는 소망하는 그 키까지 멈추지 않고 쭉쭉 뻗어나기 나가기를 꿈꾸는 그 원하는 성적 또한 쭉쭉 커 나가기를 성장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채팅창 아멘. 자, 우리에게도 노력하는 만큼 우리의 실력이 성장하는 것, 몸이 강건해지는 것, 나이에 필요한 생각, 마음의 깊이, 믿음의 견고함, 풍성한 나무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성장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장의 축복의 부분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장의 축복이 어떻게 얻어지냐는 거죠. 자, 보면 우리가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이 성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22절을 자세히 보니까 곧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네요. 샘 곁에 나무라야 담 넘어 가지가 뻗어나가고 열매를 무성하게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나무, 물이 솟는 샘 곁에 그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물이 없으면 그 나무의 성장도 계속 지속될 수가 없겠죠. 나무가 지금 현재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지만 지금 그가 있는 그곳에 샘이 없다면 그 열매가 지속될 수 없겠죠. 여기에서 샘, 물을 뜻하는 이 샘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채팅창,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야곱일까? 네, 우리 지우가. 하나님, 우리 선희쌤이 하나님, 우리 배영 선생님도 하나님.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눈에 보이는 그 나무, 저 나무가 어디까지 뻗어나갔는가에 집중해요. 얼마나 많은 겨수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막 세는 데 급급해요. 그 나무의 잎과 꽃이 얼마나 활짝 폈는지를 그 화려한 겉모습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칭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영향력 있고 얼마나 멋지게 가지를 뻗어나갔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가 샘 곁에 있는가, 예수 곁에 존재하는가, 그의 열매 맺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물을 섭취하여 나타난 열매인가,
그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의 뿌리가 예수 곁에, 주님 곁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는 의미 없다는 사실입니다. 채팅창에 이렇게 한번, 이거는 응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땡땡땡 해도 주님 곁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예를 들면 내 키가 170, 우리 희우나 지우 생각해보면 내 키가 186이 돼도 주님 곁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한번 채팅을 쳐보세요. 내 몸무게가 5kg가 빠져도 주님 곁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내가 로또에 당첨돼도 주님 곁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내가 건물주, 건물 한 10채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곁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네. 생각나는 뭐 S전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내 선생님들에게만 알아서 알아들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채팅창에 쳐볼까요? 네, 내가 멋있어도 주님 곁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네, 우리 장호쌤 그런데 멋지기도 하고 예수님 곁에 계시니 금상첨화입니다. 자, 우리 하정민 선생님, 내가 교회에 나와도 주님 곁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네, 맞네요. 우리 지우, 내가 대학에 붙어도 주님 곁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맞아. 원하는 대학, 멋진 대학, 좋은 대학에 붙어도 아무 의미 없다. 우리 선희 선생님이 내 몸무게가 43kg에 나가도 주님 곁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혜림이가 내가 성공해도 주님 곁에 없어. 뭐라고? 잠깐만 우리 혜림아 너가 쓴 거 다시 봐봐. 큰일 날 소리를 썼어. 우리 혜림이가 내가 성공해도 주님 곁에 있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나 잠깐만. 막 쏟아. 야, 여러분. 야, 저게 불가해. 아주 너무 웃기잖아. 어? 성공해도 주님 곁에, 뭐라고요? 혜림이는 빨리 정정해 주시고요. 우리 지연이가 내가 페라리를 끌어도, 페라리를 끌어도 주님 곁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맞습니다. 우리 승빈이 내가 돈이 많아도 주님 곁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맞습니다. 우리 배영생 내가 핫바디가 돼도 주님 곁에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되나 봤으면 좋겠네요. 한번 그 기분 어떤지. 아, 우리 선생님이 우리 혜림이가 실수 아닐 수도 있다고. 주여, 네, 마음속에 깊은 고백이 나왔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공해도 주님 곁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우리 신혜림이 느낌표 두 개 찍어서 확신해가지고 다시 고백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혜영 권사님께서 내가 인기 짱이어도 주님 곁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우리 허지원, 지원이의 고백이 너무 와닿는데 내가 세븐틴 팬미팅에 가도 주님 곁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창기쌤 아직 고민하고 계세요. 먼 산을 바라보며 뭐 뭘 쓰실 건, 안 쓰실 건가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창의적인 창기 선생님의 명철한 대답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 맞는가? 이런 생각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억만장자가 되어도 카이스트에 가게 된다고 하여도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게 된다고 하여도 주님 곁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축복으로 이동해 볼게요. 두 번째 축복 채팅창에 쳐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해도 주님 곁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맞습니다. 우리 정세. 네, 결혼하셨지만 결혼도 했고 또 주님 곁에 계시니까 다시 한번 또 금상첨화. 위너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내시네요. 자, 두 번째 축복 채팅창에 쳐볼게요. 2점 인도와 보호하심의 축복. 첫 번째 축복은 성장의 축복이었다면 일중쌤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일중쌤 결혼해도 지금 너무 웃긴다. 아, 일중쌤이라니까 또 다시 웃기네요. 아, 미안해요. 자, 지금 예찬쌤이 한숨 쉬었고요. 공감하는 미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축복은 2점 인도와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네, 맞아요. 24절입니다. 23절하고 4절. 우리 희우가 씩씩하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23절, 24절. 희우야? 우리 희우가 어려우면 지우가 읽어볼까요? 팔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우리 지우는 개역 개정으로 읽어줬는데요. 전사님이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활 쏘는 사람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며 활을 쏘고 그에게 원한을 품어도 그의 활은 팽팽하고, 여기서는 요셉이에요. 요셉의 활은 팽팽하고 요셉의 강한 팔은 야곱의 힘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손에 의해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이름으로 민첩하게 움직일 거라고 지금 야곱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와 보호하심의 축복이었는데요. 야곱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지난 인생을 활 쏘는 사람들의 공격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상상해 봅시다. 활 쏘는 사람이 뒤를 쫓아오고 있어. 요즘 전도사님이 연못 그거 한 두 개인가 봤어. 거기서 활 쏘는 장면이 막 나오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아찔하더라. 뒤에서 활이 휙휙 날라오면 어떻게 피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요셉의 그 삶은 활 쏘는 사람이 맹렬하게 계속 공격을 해대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에게 원한을 품고 작정하여 요셉을 괴롭히려고 달려든다고 해도 야곱이 그에게 축복하기를 24절에 요셉의 팔이 더 강할 수 있대요. 맹렬한 공격이 와도 요셉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대요. 그 이유가 야곱이 섬기는 힘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가능했다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강한 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너가 인도함 받고 보호함 받아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연장선으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저 아래 놓여있는 깊은 곳의 복과 젖과 모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야곱이요. 앞으로도 요셉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야곱의 하나님, 굳건한 반석이신 목자 하나님이 인도하고 도우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요. 우리가 살펴봐야 할 세 가지 복이 다 언급되고 있거든요. 자, 25절에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전능하신 분께서 위로 하늘의 복.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한 인도와 보호하심의 축복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바로 우리가 적었던 인도와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마이크가 잘 안 됐었나요? 제가 마우스를 만졌었나 봐요. 아, 희우가 마이크 안 됐다고.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적었던 인도와 보호하심의 축복이 곧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게 뭐예요? 저 아래 놓여있는 깊은 곳의 복. 이거는 땅으로부터 오는 복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바랬던 첫 번째 복, 성장의 복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복을 받고 땅으로부터도 복을 받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복이라면 땅으로부터 오는 것은 성장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젖과 모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거는 복의 통로라는 것인데요. 자, 전사님 따라서 또 한번 써볼게요. 3점 복의 통로. 정확히 얘기하면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기니까 복의 통로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인도와 보호하심의 복. 이것이 곧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에요. 젖과 모태의 복이라는 거는요. 요셉을 이어서 요셉의 자손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 때문에 요셉의 후손들이 복이 이어져 간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자녀가 복을 대대로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땅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뭐였죠? 땅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바로 곧 땡땡의 축복이었는데 1번 뭐였죠? 성장의 축복. 우리 지우가 마이크를 키지는 않았지만 입으로 맞췄습니다. 성장의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복. 그것은 뭐였냐? 인도와 보호하심의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태와 젖으로부터 오는 복인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복의 통로가 되는 복. 나를 통해서 복이 막 흘러가는
그런 복을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복을 쭉 살펴보니까 성장의 복, 인도와 보호하심의 복, 복의 통로를 다 살펴보니까 복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복이 어디로부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그런 말 있죠? 말하는 대로 된다. 우리가 노력하고 꿈꾸는 대로, 머리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말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이 임하는 그 첫 출발, 복의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성장의 축복 역시 주님 곁에 있어야 오는 거고요. 인도와 보호하심의 역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세상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나의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사 우리를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전능한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복을 받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시는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누구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 땅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 나를 통해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복이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 현재 지금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입시에 치이고 점수 성적에 치여서 살다 보면 자꾸만 너 몇 등이야? 너 몇 점 맞았어? 이번에 몇 점 올랐어? 어디 갈 수 있어? 지금 그 성적으로 어디 갈 어디 넣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 야, 너 얼마짜리야? 너 그거 얼마야? 너 뭐 있어? 너 얼마 벌었어? 이런 숫자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가지를 뻗고 있고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자꾸 물어보면서 여러분의 존재를 그것만으로 단정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을 정의하려고 하겠죠. 여러분이 잘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잘될 사람이다, 못될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그 잘못된 가치 판단에 여러분의 자신을 난도질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록 내가 열매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서 내 가지가 담을 넘기는커녕 담이 보이지도 않아. 담이 막 저기까지 있어. 담을 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는 담을 이렇게 고개 뻗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작고 초라한 모습이라고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다? 내 자신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 주님 곁에 있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장의 축복을 받음으로 담을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담 넘어 가지를 뻗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의 뿌리가 하나님의 샘 곁에 있다면 그 무수한 가지가 되어서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수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나 자신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신을 격려하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곁에 있으니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라며 소망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봐야겠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내가 맺는 열매들, 내가 뻗은 그 가지들, 하나님 곁에서 뿌리 내려서 맺은 열매들인가? 나 요즘 남의 열매 보면서 너무 부러워했나? 그 사람의 뿌리는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무성한 가지들 보며 위축된 적 있었나? 아, 내 마음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결국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건 아닐까?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망각하며 살진 않았나?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사람들하고 관계 잘 지내보면 하면 되겠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진 않았나? 이 시간 잠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벌써 2022년 9일 됐어요. 내일 되면 열흘이 지났어요. 여러분, 신년 계획 다 세우셨을까요?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 거야. 나 수학 성적 이만큼 올릴 거고, 나 내신 이렇게 준비할 거고, 나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낼 거야. 나 그리고 외모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나름대로의 꿈과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직 생각 못 해보신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계획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 하나님께 뿌리 내린 상태에서 꿈꾸는 계획이었나? 기도함으로 준비했던 계획이었나? 아니면 하나님은 다 잊은 채 세상의 가지와 세상의 나무 열매들을 보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급급해서 하나님은 망각한 채 그냥 사람들에게 쫓겨서 세웠던 계획은 아니었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잠깐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또 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성장의 그큰 복이 우리 아깝게 내려 받자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성장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의 잘됨을 부러워했습니다. 죄를 짓고 범죄하는데 우리는 그들이 잘 살고 잘 먹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은 죄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내립니다. 남의 법을 어기지 않고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잘 먹고 그잘 먹고 잘 살면 그러면 그것으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닫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뿌리내리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충만한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 등진 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사 깨닫지 못하고 살지는 않나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붙드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구원의 주를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실 때에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께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 뿌리가 염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주님으로부터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복,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인도와 보호하심의 복, 그리고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축복,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중고등학생들, 부모님들, 우리를 통해 성장하는 복,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복, 복의 통로가 되는 복, 이런 것들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였던 그 축복이 요셉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 또한 복을 꿈꾸게 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우리가 모두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나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고 기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스피드하게 하는데 파이팅! 파이팅! 아, 네. 네, 그러면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반별 모임 있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꼭 참석해주세요.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 키트 발송되었습니다. 네, 특세 작성서, 성경 읽기표, 말씀 카드, 그리고 헌금 봉투, 방콕 묵상까지 같이 배송됐으니까 꼭 확인해주시고 안 오면은 선생님한테 얘기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준 이유는 특세를 하라는 의미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우리 아침을 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영상 유튜브 영상으로 특별 새벽기도 이거 참석하면서 기도로 한 달을 열면 아침에 시간이 아깝지 않게 흘러가지 않을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유튜브로 아침을 여는 분들 많으시죠? 기도로 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 안에 스티커 있으니까 스티커로 체크하시면서 해주시고 마치면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 내일부터 방콕 묵상 우리가 꿈꾸는 나라 편 시작되고요. 그래서 시간의 11조 오픈독방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인증사진 확인 문자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인스타 생겼죠.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영을지로 맞죠? 영을지로로 이제 생겼으니까 다들 팔로우 해주시고 활동 기대해주세요. 그 다음에 2022년 담임선생님과 반 이름 소개합니다. 우리 겨자씨 조의 하정민 선생님, 그 다음에 1등이 조의 김선희 선생님, 그리고 기억해줘의 유희진 선생님입니다. 이름이 너무 다들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기억해줘 1등이죠. 당연히 1등이죠. 겨자씨죠. 겨자씨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2022년 학생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회장에는 서지우, 부회장에는 백지연, 총무는 백지훈, 서기는 서희우, 회계는 그리고 우리 신혜림. 네, 2022년도 파이팅 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1월 생일자는 혜림이 8일. 네, 어디였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사람이 12일, 승빈이 16일, 그리고 태연쌤 29일이니까요. 우리 서로서로 서로 모두 축하해주는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오후 8시 반에 네, 줌으로 중고등부 1월 교사 원래회가 있으니까요. 선생님들 다들 참고해주시고 네,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